전남의 가뭄 위기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 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긴 가뭄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이 우려됩니다. 산불을 끌 때는 농업 용수를 사용하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목포시가 버스 회사에 추가 예산을 주며 파업이 일단락됐는데 예산 퍼주기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장흥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농장 반경 10km 이내 닭과 오리 7만 1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가뭄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 말라가는 작물들을 보면서도 애만 태우고 있는데요. 내년 1월까지 가뭄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11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경사면에는 흙벽이 드러났고 취수탑에는 물이 빠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취수탑이 가리키는 주암댐 수위는 평소 이맘때보다 7m 낮은 96m. 현재 저수율은 34%로 예년의 60% 수준입니다.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그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따른 심각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저수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을 농업용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물길은 말라버렸고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길어지는 가뭄에 월동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뿌리를 내리고 푸릇푸릇 자라야 할 양파는 벌써 시들어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도 일시적인 단비 효과는 주었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순천 12mm, 고흥 16mm, 완도 19mm 등에 불과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파가 비가 내린 이후로 생기를 좀 되찾은 모습인데요. 관건은 앞으로도 충분한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을지입니다. 물 안 푸니까 지금 이대로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없어요. 또 퍼보면 없어. 이게 지금 약간 이번에 비 오는 데는 좀 약간 좀 도움은 좀 됐는데 그거 한 며칠 가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말라버려. 내년 1월까지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 등 전남 12개 지역에 심한 가뭄이 이어질 거란 행정안전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가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농가에서는 논밭에 댈 물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도 걱정입니다. 이런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경 기자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화헬기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헬기는 저수지 물을 퍼나르는데요. 이 물이 바로 농업 용수입니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최소 만 리터 이상의 농업 용수가 10분에 한 번꼴로 공중에 뿌려집니다. 지난 2월 전남 구례 간접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불은 이틀 만에 완전히 진화됐는데 전남 역대 최대 면적인 29헥타르를 태웠습니다. 헬기 15대가 10분에 한 번씩 물을 길러서 15시간 동안 물을 뿌렸는데 인건비와 헬기 기름값만 해도 2억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산불을 끌 때는 헬기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대 인력도 대거 투입됩니다. 전남 산불 진화대는 모두 천여 명. 이들의 수당도 진화 비용에 추가됩니다. 산불이 안 났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입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억 4천만 원의 진화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한 건당 9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입니다. 등산할 때에는 나이타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주시고
혹시 산불이 발생하실 때는 골짜기를 피해 바람 반대 방향으로 즉시 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저수지도 말랐습니다. 전남의 담수지는 모두 969곳. 저수율이 대부분 최저를 기록하면서 헬기가 물을 뜨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칫 물을 뜨다 저수지 및 돌에 걸리는 헬기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남 지역 산불은 모두 396건, 피해 면적은 133헥타르에 이릅니다. 화마에 소실된 산림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10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긴 가뭄에 건조한 날씨,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장흥의 한 오리농장에서 나온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10km 이내에 닭과 오리 등 7만 1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도내 닭과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AI 항원이 검출된 강진만 야생조류 폐사체는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으며 순천만 야생조류 폐사체의 고병원성 여부는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사례는 9개 시도에 38건입니다. 대법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7일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기밀은 맞지만 확보하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멈춰있던 목포 시내버스가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일단 걱정을 덜었는데요. 독점 체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회사에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목포시의 입장은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자취를 감췄던 시내버스가 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행에 들어간 겁니다. 시민들은 버스 운행이 재개돼 반가우면서도 언제 또 멈춰설지 몰라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버스 파업해가지고 버스가 제대로 안 오니까 약속 시간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맞추기 힘들었고 그것도 좀 많이 불안해요. 목포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5일 회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버스기사들이 요구한 7.4%의 임금 인상안을 3.2%로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13일 만근을 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를 주는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목포시는 버스회사에 올해 말까지 특단의 경영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2월 31일까지 특단의 경영 대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 특단 경영처를 받아서 저희 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상 내용을 보면 목포시가 내세운 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셈이 됐습니다. 버스회사의 요구에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고선 또다시 재정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고통을 감수했지만 기다린 보람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재개되었지만 한 달여 동안 공공에 타락했던 목포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수석 선거와 완전 통합을 통한 노동을 제시해달라고 외쳐왔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폐업시킬 의혹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한 달 동안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고도 새로운 운영 방안을 내놓지 못한 목포시. 불투명한 회계와 방만 경영이란 꼬리표가 붙어있는 버스회사에 또다시 예산 퍼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시내버스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합의점을 찾은 것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결과로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버스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담보로 하는 상황인 만큼 일상 침해를 넘어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쉽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한 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는 결론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자 서류식 감사를 회의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서류식 감사가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알 수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사흘째인 지난 16일부터 회의식 감사를 하면서 회의 과정을 영상으로 생중계하고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집행부 관계자를 따로 불러 비공개로 질의하는 등 편법을 쓰는 정황도 포착돼 투명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송기근 전 고흥 군수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송 전 군수는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손 전 군수가 촛불 집회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녹음한 뒤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한다며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도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 32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누적 예산은 315억 원으로 10년 전 박람회보다 3.5배 많은 규모입니다. 올해 추가 편성한 예산은 예능 프로그램 등 전국적인 박람회 홍보 마케팅에 10억 원, 순천 동천저류지 정원 야간 경관 조명 사업과 정원역 숲 조성 사업에 편성됩니다. 네, 기다리던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11월 20일에 개막합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는 24일 목요일 우루과이와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탓인지 월드컵 직전의 열기는 이전 대회들만 못해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와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전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리 응원, 이번 월드컵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 등이 안전대책과 함께 서울 광화문 거리 응원을 준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안방 열기만큼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중심의 지역 상권도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정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도 응원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축구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두워진 사회 분위기를 잠시 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연일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197명, 여수 185명, 목포 144명, 광양 111명 등 지난 16일 하루 1,36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증 환자는 13명, 60대 이상 확진자가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가 국민이 더 행복한 세계로 비상하는 무안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17일 군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무안이 변화와 발전 속에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화된 미래산업을 육성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군수는 주요 군정 방향으로 특화산업 육성과 도농 균형 발전, 거점 관광지 육성과 차별화된 교육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무안군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 5,978억 원으로 확정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남군이 해양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를 없애기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친환경 부표 110만여 개를 보급하는 등 지금까지 200만여 개를 지원했고 오는 2024년까지 보급률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